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네? 킬리의 새로운 모델 앵그리 오렌지 퍼지 앤 디스토션을 네.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킬리의 앵그리 오렌지 퍼지 앤 디스토션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퍼즈와 디스토션 회로를 결합하여 하나의 케이스에 담아 네 가지 다른 음색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합니다. 11월 머프와 보스 DS1 사운드를 담고 있으며 3개의 노브와 2개의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퍼지 앤 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 수 네. 있다라고 합니다.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네네. 블루스 디스오더랑 똑같은 시스템이고요. 그죠. 네. 이 저번 편을 보셨으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 이번 편을 새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외관을 살펴보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두 가지의 이펙터를 같이도 쓸 수 있고 한쪽으로 몰아서 쓸 수도 있고 맞아요. 같이 쓸 때 체인 순서를 바꿔가면서도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톤,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. 드라이브,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. 레벨,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. MF, DS 토글, 머프와 DS1 중 원하는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다. 여기 토글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있는데요. 지금 보면은 둘 다 DS로 되어 있고 이러면은 DS1을 두 개를 사용하는 거고요. 이렇게 올리게 되면 머프를 두 개. 반대로 여기는 DS 이렇게 머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맞습니다. 머프 DS를 사용할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.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. 좋습니다. 팬더 앰프에 스트라토캐스터를 연결한 상태고요. 지금은 둘 다 DS1 상태. 볼륨은 진짜? 제가 조절할게요. 괜찮네요. 시원하네요. 브랜드가 DS1에 누구보다 진심인 브랜드인데 약간 사운드 자체가 이 DS1 특유의 그 질감을 잘 살리고 있는데 킬리가 모디파이했던 DS1이 있어요. 그 사운드가 굉장히 연상이 많이 됩니다. 그러니까 DS1만 가지고는 내기 힘든 그 바텀 사운드가 있거든요. 그 사운드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하지만 위에서 이제 뿌려지는 하이 영역대는 누가 들어도 DS1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머프 그러니까 지금 DS1도 그렇고 머프도 그렇고 그 굉장히 광폭한 친구들이 네. 뭐 이게 승질 머리가 그냥 승질 머리가 아니죠. 과연 어떻게 킬리가 네. 컨트롤을 했을지. 네. 그 머프 또 장인이지 네.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그 일렉트로하모닉스에서 나오는 후반기 USA 빅머프랑은 사운드가 다릅니다.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11월 머프를 리슈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그런 느낌이 다르고요.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이 종합 선물 세트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락쟁이들. 락쟁이들은 이 페달을 반드시 사야 된다.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은총 씨 말대로 성질이 있는 두 개의 이펙터를 물려놓은 페달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DS 사운드와 머프 사운드를 따로 들어봤는데 이 두 가지 사운드만으로도 굉장히 매력
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요. 섞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섞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그죠? 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이쪽을 DS로 바꿔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킬리 제품은 이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. 네. 앞뒤로 그냥 맞아요. 와 진짜 요 포인트가 요 포인트가 초창기 OCD 느낌도 좀 있지 않나요? 네,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.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락쟁이들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헤비메탈 이런 쪽이 아니라 하드락도 아니고 스토너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예전에 그 팀이 있었죠. 블랙 라벨 소사이어티? 어, 네. 예. 이런 팀들 약간 퍼지하면서 자글자글하면서도 이 리프 위주의 연주를 그죠, 하는 그죠. 팀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. 반대로 해볼게요. 역시 요거 요렇게 되면 또 먹네. 네. 아 근데 요거는 또 제가 좋아하는 소리인데 네. 좀 만들어 볼게요. 네. 레벨 좀 올리고 톤 살짝만 줘보죠. 네. 저는 이 소리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. 그렇습니다. 요 상태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요 상태에서 약간 될지는 모르겠지만 톤을 이용을 해서 네? 이 미들이랑 저음을 좀 많이 빼고요. 그러니까 하이를 높이고 이 드라이브를 많이 올리면 이게 USA 빅머프랑 사운드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, 한 번만. 네. 맞아요? 뭔가 약간 이렇게 에너지로 맞습니다. 약간 존경함이 떨어지는데 막 그 약간 야생기가 도는 네. 그런 밴드들이 뭔가 쓸 것 같은 그런 멋진 소리 나옵니다. 좋습니다.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. DS1의 풀 드라이브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. 이거 톤을 좀 줄게요.
이건 근데 뭐 제가 뒤에 리플 치겠는데 네. 판테라가 제일 잘 어울리네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머프 계열을 쓰는데 드라이브를 많이 줄이고요. 네. 역시나 톤도 많이 깎아서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. 또 제가 또 이런 톤 좋아하죠. 네. 마지막 톤이 네. 약간 활용 점점에 딱 오는 느낌. 네. 뭔 말씀이냐면 그 당연하게 광폭한 소리만 네. 아 이거는 그렇게만 써야겠구나 하다가 갑자기 이런 톤이야. 근데 왜냐면 이런 톤 자체 되게 엄청 팝적인 그쵸. 사운드로 많이 쓸 수 있는 소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물론 오버드라이브로 크리미하게 잡는 톤이 일반적인 하지만 네. 좀 되게 특수 세팅 톤으로 되게 예쁜 소리라. 오, 좋네요. 그렇습니다. 이 킬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블루스 디소드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정말로 꽉꽉 채워놨다. 근데 매력이 있네.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시리즈 물론 이제 앤디 티몬스의 시그니처로 먼저 끊었지만 이 굉장히 매력적인 네네. 시리즈다. 이 앞으로 이 킬리가 나아갈 방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은총 씨 먼저 앵그리 오렌지 퍼지 앤 디스토션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, 한줄평 드리겠습니다. 매운 고추만 있는 게 아니고 달콤한 사탕은 덤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정말 매콤한 사운드가 사실 이 페달의 그 가장 큰 장점을 네. 담은 하나의 페달이죠. 그리고 그런 폭발적인 사운드, 어떻게 보면 더티 사운드라고 네.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디소션 톤에서 봤을 때 그 원래 여러분 DS1 자체가 되게 그렇게 친절한 페달은 맞아요. 아니에요. 그 맞아요. 어떤 자기 기타와 앰프 매칭해서 그 일반적으로 DS1 이렇게 쓰세요. 왜냐면 DS1이 워낙 쓰기 힘드니까 유튜브에도 되게 많아요. 이렇게 쓰면 소리가 예쁘다. 근데 그렇다 한들 자기 앰프랑 그죠. 기타에 따라 그 톤이 100% 그 저기 스윗스팟은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계속 찾아야 돼요. 그 뭐 노브 몇 개 없지만 그 세 개 조합으로 계속 돌려서 찾아야 겨우 이제 아 이게 내 톤이다. 그리고 또 뭐까지 생각해야 됩니까? 내가 가지고 있는 페달이랑 이 블렌드 했을 때 그죠, 얘가 잘 분다 안 붙냐 그리고 누구랑 붙여야 얘가 훨씬 더 멋지게 나냐 이것까지 찾아야 되는 건데 얘는 뭐 역시나 킬리에서 안전하게야 뭐 일단 우리가 안전한 톤은 다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그 너네들이 그 생각하는 그 약간 끝까지 가는 소리도 이미 다 담아놨어 근데 이제 적당히 잡으면은 그 안에서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뭐 써봐 딱 이런 것들을 잘 제시해놨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마지막에 사실 현피디님이 제시해주신 이런 톤이 너무 예쁘잖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매콤하고 막 이 극렬한 사운드만 맞아, 나올 것 같은 친구가 갑자기 츤데레 스타일. 뭐 밥 먹었어? 뭐 이러면서 막 갑자기 이래주니까 좀 매력적인 것 같고 이거는 그 사실 뭐 이 페달 두 개의 특성상 올라운드라고 네, 보기 좀 힘들어요. 네. 근데 이제 뭔가 자기 페달보드 안에 하나 뭔가 캐릭터 이펙터처럼 하나 끼워놨을 때 되게 좀 이 시너지가 확 올라오는 그런 페달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재밌네요. 그렇습니다.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고 넘친다. 은총 씨가 말해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스윗스팟을 보유하고 있고요. 킬리의 이펙터들이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킬리의 이펙터들이 전 구간이 스윗스팟이었다면 이 친구는 심지어 못 쓰는 소리까지도 담아놨다. 아까 저희가 DS1 두 개에 세팅을 해놓고 톤을 높였더니 그죠. 극악한 소리가 나죠.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소리가 나죠. 물론 그것도 이제 연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 담아놓은 차고 넘치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락쟁이들
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킬리의 신제품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